방금 밭에서 뜯어온 것 같은 냉이향 그대로 1년 내내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손질된 냉이의 물기를 어느 정도 털어내주세요. 국이나 찌개에 넣는 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셔도 좋고 무침하실 거는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. 한 번에 먹을 만큼씩만 위생팩에 넣어서 공기를 빼고 그대로 냉동하면 됩니다. 데쳐서 보관하는 것보다 안 질기고 더 향긋하더라고요. 너무 쉽죠? 여기서 포인트는 드실 때 해동하지 마시고 언 상태로 끓을 때 바로 넣어주세요. 정말 얼어있던 냉이로 요리가 가능한지 냉이 무침 해볼게요. 찬물에 헹궈주고 물기를 짜줍니다. 양념장을 넣어서 비벼줍니다. 매콤한 고추장과 쌉싸르한 냉이향이 너무 잘 어울려요. 얼렸다가 쓴지도 모르겠네요. 냉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